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구흥구는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는 두 집 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주 공간을 무료로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광주에 사는 노경희 씨. 매주 주말마다 고흥에 내려와 여가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손주까지 온 가족이 고흥에 모였습니다. 바닷가도 이제 한 번씩 돌고 또 토요일 날 같은데 저기 녹동 가면 그 드론쇼도 하거든요. 그것도 보고 또 먹거리도 많잖아요. 고흥에 자주 와도 숙박비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고흥군으로부터 6개월간 거주 공간을 지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건물 내부에는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같은 가전제품이 모두 비치돼 있고 임대료도 무료입니다. 올 여름 너무 뜨거웠잖아요. 우리 다른 데 갈 엄두도 안 나고 그랬어요. 일단 고흥에 오면 나를 반겨준 집이 있구나. 고흥군은 지역에 정기적으로 머물고자 하는 도시민에게 거주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폐 건물로 방치돼 있던 옛 한전사택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거쳤습니다. 현재 12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생활인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최종적으로는 정착까지 유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향후에 농촌형, 그리고 어촌형, 그리고 섬체험형 등 다양한 거점별로 스테이를 조성할 계획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기 참가자들께서 고흥에 정착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고흥군은 내년 상반기 고흥에 살아보고자 하는 2기 참가자 12세대를 이번 달 안에 모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지난 주말 순천에서 열린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에 약 20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천시는 이틀 동안 진행된 작품 상영과 각종 체험 행사에 약 20만 명이 참여했고, 특히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 애니메이션 드론쇼 관람객은 10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앞으로도 콘텐츠 관련 행사와 교육, 기업 유치를 통해 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016 여수세계 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을 명예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오늘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김영록 지사와 정기명 시장, 박수관 위원장, 박명성 총감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진표 전 국회의장에 대한 명예위원장 위촉식을 갖고 예산 확보와 참가국 유치, 후원과 홍보 등 박람회 성공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명예위원장은 수락 인사말을 통해 섬박람회를 계기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민하고 관련 정책들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며 박람회 성공을 위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최근 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내 굴 양식어가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본격적인 굴 수확기를 맞아 내년 3월까지 일하고 돌아가는데요. 여수시가 올해 성과를 분석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햇굴 수확이 한창인 여수시 돌산읍의 굴 양식장. 수확한 굴을 손질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맘때면 늘 일손이 부족했던 어촌마을에 올해는 필리핀 청년 4명이 투입됐습니다. 여수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처음으로 입국해 굴 작업장에 배치됐고 내년 3월까지 일하다가 돌아갈 예정입니다. 올해 초 필리핀 우바이시와 MOU를 체결한 지 10개월 만에 128명이 들어왔는데 5개월 단기간만 체류하다 보니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보다는 어민들에게 훨씬 좋은 조건입니다. 다만 선별과 세척, 포장 등 육상 작업에만 투입할 수 있다는 게 한계입니다. 계절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고용을 해서 우리 어민들한테 큰 그 부담을 덜어주고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계절 근로자들은 법에서 그 제한이 돼 갖고 있어서 그것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어민들은 해조류 양식장처럼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굴 채취 현장에도 이들을 투입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개선 대책과 함께
올해 계절 근로자 도입 성과를 토대로 해마다 상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무단 이탈이 문제가 됐던 만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같은 근로자의 재입국과 어가당 고용인원 증원 배정은 물론 통역 도우미를 지원해 근로자들의 인권도 잘 챙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문화가 다른 이곳에 와서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 신경 쓰이는데 통역사와 함께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자주자주 점검해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굴 양식 산업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의료 대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전의 한 응급분만 임신부가 순천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2시 50분 대전 유성구에서 28주 된 임신부의 양수가 터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후 충청과 수도권 등 병원 20여 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했고 4시간 30여 분 만인 오전 7시 25분이 돼서야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에 도착해 출산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집에서 자고 있던 70대 할머니가 집안에 들어온 60대 남자의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범인은 숨진 할머니와 평소 친하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모자를 쓴 남성이 걸어갑니다. 불 꺼진 집을 향해 가더니 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약 20분 뒤 집에서 나온 남성이 왔던 길로 뛰어갑니다. 이 남성은 어젯밤 11시쯤 전남 여수시 신월동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70대 김모 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흉기에 찔린 할머니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어른 키만 한 담을 넘어가는 대신 전기 계량기 위에 숨겨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범인은 평소 할머니와 친하게 지내온 사이라 집 열쇠 보관 장소는 물론 집 내부 구조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형님은 현관 들어가면 왼쪽에 주무시거든, 왼쪽 방에. 근데 그 사람이 열쇠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아는 사람이. 경찰은 CCTV를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후 15시간 만에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60대 김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김 씨는 살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정확한 사건 동기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집안에 숨진 할머니의 남편 등 다른 가족이 있었는데도 할머니에게만 흉기를 휘두른 이유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범행 동기는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향후 범행 고의성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여수시가 이번 달부터 여수 순천 11구 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 생활보조비를 지원합니다. 지급 대상은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희생자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지급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여수에 거주 중인 희생자의 부모와 자녀,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이고 최대 2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이번 생활보조비 지급은 지난달 18일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조치로 여수시는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신속한 사실 조사와 진상 규명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이 전 연령으로 확대됐습니다. 광양시는 지역 내 전세 사기 피해 사례 보고가 지역 청년들에게서 저소득층으로까지 확산함에 따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정해진 심사 절차를 거쳐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 당일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유의사항들을 안준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수능을 열흘 앞둔 고3 수험생들이 시험 당일 유의사항을 안내받습니다. 특이한 거 먹지 마시고요. 늘 먹던 거 먹으셔야 되고요. 갑자기 배탈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특히 잠자는 시간도 잘
준비해야 됩니다. 학생들도 각자 컨디션 조절에 돌입했습니다. 잠을 잘 때도 무조건 12시 전에는 잠을 자자 생각하고 일찍 자고 있고 일어나는 것도 아침 6시 반에 일어날 수 있게. 지금 좀 심적인 부담도 있고 힘들겠지만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도 수능 당일 일정에 맞춰 학생들의 식사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수능 점심시간 12시부터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가 4교시 끝나고 밥을 먹는데 이번 주부터는 3교시 끝나고.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고사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시험 종료 이후에 답안지 작성은 부정행위로 간주돼 특히 주의할 점. 휴대전화와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되고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는 지참이 가능합니다. 매년 전자기기로 인한 부정행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시침, 분침, 그리고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를 꼭 준비하시고 그 이외의 전자기기는 가져오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 수능의 지역 응시자는 전남 13,941명, 광주 16,846명 등 모두 3만 700여 명. 수능 하루 전인 13일에는 예비 소집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길었던 학창시절 배움의 마무리를 위해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학생들. 학생들의 노력이 멋진 결실로 맺어지길 응원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난달 운영을 재개한 순천시 공영자전거의 이용객이 1년 전보다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하루 3시간 무료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한 결과 지난달 한 달 동안 공영자전거 회원 가입자가 8천 명을 기록했고 이용객은 지난해보다 43% 늘어난 18,9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2026년까지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100곳으로 확대하고 자전거를 600대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비가 그치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씨가 꽤 추워졌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맑은 가운데 순천과 고흥은 최저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18도가 예상됩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1.5m, 먼 바다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각은 오전 11시 2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8분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춥다가 금요일부터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 물동량 기여도가 높은 해운얼라이언스 소속 선사를 초청해 감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계 1위 컨테이너 선사인 MSC를 비롯해 머스크, HMM 등 6개 선사 실무진이 참석했습니다. 항만공사와 선사들은 해운동맹 재편에 따른 광양항 정기선 서비스의 방향 등 컨테이너 부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도 진행했습니다.